아이고. 애도 언제 세워와? 아유, 저녁 때 온 됐는데. 아유, 나 유아방은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. 아유, 나도요. 아유, 지 자식들 지가 키우라 그래. 아유, 또 온다 또 울어. 아이고. 저 따로 떼어놔야 되겠어. 하나가 울면 같이 울어요. 아유, 갔다 들어가 봐. 아유, 난 무슨. 몇 시야, 언니? 6시. 장민 또 나간 거야? 온 거야? 예, 괜찮아요. 그래, 좀. 아니, 아니. 이모야도 나갔어요? 어. 렐레. 이 학교 언제 배우겠습니까? 배 안 고파요? 안 고파요. 나 연습을 할 테니까요. 올라가서 해요. 나 가르치느라고 시간 다 보내네. 제자 한 사람 만들어야죠. 저 개인 레슨비 얼마예요?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천차만별. 미모의 여강사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. 내가 한 달간 세차해줄게요. 차 들어주면 아파트에다 갖다 놔요. 아유, 됐어요. 자, 이제 웬만큼 되니까 자신 있게 한번 타보세요. 네? 자. 하고 많이 다쳤어요? 눈 좀 봐봐요. 네? 수강 씨, 뒤로 봐요. 네? 어, 못 움직여요? 네? 어떡해, 난 몰라. 잠깐만요.
일어나봐요. 뭘 더 도와드리겠습니까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괜찮습니까?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목 쪽으로 허리 쭉 펴시고. 예, 괜찮아요. 정말 다행입니다. 병원 안 가도 돼? 아유, 잠깐 기가 좀 막혔을 뿐이에요. 아, 나 너무 놀랬어. 너나 타지 위험한 거 그냥. 아이, 스노보드가 뭐 위험해요? 야, 살찐인 거 좋아. 아, 그걸 갖고 왔어? 어, 혹시 몰라서. 어, 형 파가 그 주머니에 있어. 오른쪽 주머니. 어? 사열침이 뭐야? 어, 말 그대로 침. 막 함부로 찔러도 돼? 예, 저기 한의사 친구가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요. 무서워! 아프게. 피난다. 네. 어, 왜 들어? 머리 아파서 안 되겠어. 언니 슈퍼 가는 거야? 어떻게 아파요? 나 원래 두통 자주 있어요. 아, 그거 안 좋은데? 아, 저 심해요? 새벽에 놀랬더니요. 이모, 약 먹어. 좀 참아보고. 네. 어디 아파요? 아니, 이건 왜요? 아, 이걸로 찔러면 나아요.